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위
성동계 참봉
지난번에 이 새 교재를 받아서 시작했는데, 그동안은 모든 인간사의 근본이 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불법을 공부하고 또 불법을 성취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세상과 인생의 실상을 그 이해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또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장황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도리천궁에 올라가는 것 여기서 스미사이라고 이제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한 단계 그렇게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을 해서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그 내용을 설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수미산에 올라가고 수미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개송으로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십주 법문이 이제 그 등장을 하죠. 그래 이제 오늘은 16페이지 남방의 일체 보살이라 두 번째 보살 첫째는 동방의 법회 보살이 그 개송으로서 당신이 깨달은 그 불법 당신이 이해하고 있는 그 불법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남방의 일체 보살이라고 한 분이 이제 그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상과 또 여러 가지 차원의 그런 그 견해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된 깨달음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 그것을 이제 풀어낸다고 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주 큰 일입니다. 그래서 또 그걸 이제 견해 따라서 사람들의 견해 따라서 이제 이런 방면을 이제 보고 이런 방면을 설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여기 저 가까이 있는 금정산만을 두고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금정산을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은 금정산에 대해서 이제 그 올라가는 사람들마다 각자 안목이 있고 또 취향이 있고 관심사가 있고 또 방향에 따라서 또 보여지는 것이 다르고 또 어느 시기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풍경이 또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경지는 뭐 그런 뭐 산 정도 어떤 뭐 예술품 정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비유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비유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깨닫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역시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무상심심미묘법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법을 이제 말하자면 어느 한 부분만 찬탄해서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10개의 방향에서 온 한 보살들 그 가운데 이제 대표되는 10명이 이제 열수의 그 시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 시에 일체해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 세계를 보관두루 살피고 개송을 설에 말했다. 부득견불이라 부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금강경 사상에서 익히 보았듯이 부처님은 약이 새끼나 이 음성과 그런 말이 있죠. 어떤 형상으로서 또는 물질로서 부처님을 보거나 그 다음에 부처님의 설법 소리로서 부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을 제대로 못 본 것이다. 심지어 그 형상이나 음성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도를 향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아주 심한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견불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가사 백천급의 상견의 열애로라도 백천급 백년 천년이라고 해도 좋겠고 급이라고 하면 뭐 무수한 세월이죠. 무수한 세월 동안 항상 열애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다 하더라도 불이 진실이어야 진실한 뜻 열애라고 하는 진실한 뜻을 의지해서 그 일관 구세자, 구세자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분을 관찰하지 못한다. 평생 수십 년 동안 같이 살고 죽을 때 딴소리하고 죽으니까 당신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평생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사람 잘 모르잖아요. 모른 거야. 처음에 알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동안도 서로가 많이 변하고 발전을 거듭해왔고 뭐 여기서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알려면 진실한 모습에 의지해서 부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시인 취재상하여 이 사람은 모든 형상, 모습, 눈으로 그냥 일차적으로 파악하는 그것만을 취해가지고서 정량 치욕망하야 하며 치욕, 어리석고 미혹한
그물만 증장시킨다. 더욱더 불련하게 한다. 그 사람 행동하는 거 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었고 저 사람은 저런 말씨를 쓰고 저 사람은 저런 뭐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로 가지고는 이제 외형만 가지고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개박 생사오 가야 생사의 지옥에 생사의 감옥에 갇혀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형상만 가지고 부처님을 안다든지 부처님 아는 것을 사실은 두고 하는 소리 같지만은 내면에 깔고 있는 뜻은 우리들의 자신이에요. 우리들 자신. 우리들 자신도 그렇게 이제 온으로 된 나만을 가지고 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이런 그 아주, 고차원적인 화엄경을 공부해도 그런 그, 오온의 차원을 사실은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뭐 수십 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온으로 된 그 사람의 어떤 그 경계, 그 차원을 넘어서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법은 끊임없이 온의 차원을 넘어선, 그런 경지를 이야기하고자 해요. 왜냐? 깨달은 사람은 큰 눈에 보이는 것이 온의 차원을 넘어선, 경지를, 보고 있고, 거기에 환희심을 느끼고 그것이야말로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달콤하게 뭐 저 중생들의 구미에 맞게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당신이 아는 걸 언제 한번 펴봅니까? 중생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한번 펴보고라도 가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오온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는 이 생사옥이라고 하는 게 생사의 감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온의 한계예요. 또 육근의 한계.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 색수상행식 이런 한계에 매여 있어서 맹명불견불이로다. 맹은 뭡니까? 눈멀맹자 아닙니까? 정말 마음의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부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은 금강경에서 일찍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차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이해합니다. 전부 있다고 하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차원은 누구든지 다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없다고 하는 차원, 뻔히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차원으로서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아주 말이 많은 거예요. 이야기가 많아. 이 화엄경은 81권이지만은 없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반야부 경전은 얼마? 600권이야. 600권. 무려 600권이라. 그 가운데 반야심경도 해당되고 금강경도 그 속에 해당됩니다. 무려 600권이나 되는 그 경전이 팔만대행에서 그런 경전이 뻔히 있는데 없다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또 깨달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히 없는 차원이 눈에 보이는데 어쩌겠느냐.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데 옆에서 훈수 드는 사람은 보통 이제 두 수 이상 더 보거든요. 왜냐? 어떤 객관적인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누가 이겨도 상관없으니까 그게 수가 다 보이는 거야. 뻔히 죽을 자리에 갖다 놓는 거야. 그게 그 한 차원만 높아도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도를 통한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의 눈에 보통 있다고 하는 중생들의 그 안목하고 틀림없이 이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속이 터져가지고 말하자면 훈수 한 번 드는데 돈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훈수 돈 내기 그 장기 드는 데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훈수 들려면 네가 돈을 대신 내라. 자기 주머니에 돈을 내고라도 그 죽는다고 훈수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못 참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돼도 공하다고 하는 차원, 없다고 하는 차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에서 뻔히 있다고 하는 것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지만은 분명히 예, 공하다고 하는 공의 철학, 불교에서 무의 철학이니 공의 철학이니 얼마나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 안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화엄경은 팔만대장경의 모든 의미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금강경의 어떤 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 반야경 600권이나 되는 반야경 내용을 이 속에 다 담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뭐 얼마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범대 견불이라 법을 알아야 부처님을 본다 하는 내용인데 관찰어 제법인컨대 모든 법을 관찰하건대 자성무소유님 이건 모든 법을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 온으로 된 육신 온이 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관찰 이거는 이제 투시라고 봐야죠. 투시 우리 보통 표현으로서 투시라고 하면 좋습니다. 깨달음의 안목이 뭔지 도대체 우리 모르잖아요. 늘 그 불교하면 깨달음의 가르침이고 깨달음의 종교인데 그러나 깨달음의 안목이 도대체 어느 정도 차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을 투시해 본다. 와, 아니 깨뜨려 본다. 그런 거예요. 요즘 또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뼈만 착 나오게 하는 그런 사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에게 그런 안목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차원이 높은 그런 눈을 가졌어요. 도통한 사람들은 요즘 그 사진보다도요 뼈만 나오게 하는 그 사진 기술보다도 훨씬 차원이 다르고 정교한 그런 그 안목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모든 분야에 다 그렇죠. 모든 분야. 김치 담그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라도 새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김치 담그는 걸 제대로 배우지 못해가지고 네 한번 김치 담궈봐라. 그 뭐 레시피니 뭐니 온갖 거 다 갖다 놓고 담궜는데 그게 맛이 제대로 나옵니까? 그런 거 하나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은 열애 인생을 살아온 시어머니는 와, 네 눈에 보이는 거야. 그거 뭐 굳이 뭐 이렇게 재고 무슨 그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손만 갖다 탁 내면 그 몇 그램이 탁 들어오고 양념을